자, 반갑습니다. 저희 3차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눈물의 재고정리. 제가 이렇게 차량을 평균적으로 매입을 한 20, 30대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차량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이게 특성상 뭐 평균적으로 매도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뭐 10대 중에 한 5대는 순환이 되고 또 10대, 5대는 이렇게 조금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좀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정도 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이게 다제 차들인데 안 팔렸던 조금 기간이 된 차가 있는데 요 차종 정말 차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제가 이거는 전차주님도 제가 잘 아는 대표님이셨고 아무래도 좋은 주인을 못 찾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뭐 원가 정리 이상으로 하는 차종을 제가 준비했고. S클래스 350 롱바디 등급 차량이에요. 이게 현재 14년식에 15만 킬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 제가 일전에 판매 금액을 4,990만 원에 이렇게 영상 올렸던 차종인데 요거는 그냥 시원하게 뒷자리 다 빼고 4,900이 아니고요. 더 뺐습니다. 4,800 아니고요. 제가 무려 4,700만 원에 예. 거의 뭐 원가 이상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정리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은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차량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좋기 때문에 기존 차량보다 제가 300만 원, 300만 원 마이너스를 보고 정리한 차량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S클래스는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 4,700만 원으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스 신대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자, 어떤 차에서 내렸을까요? 벤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뒷자리에서 내려봤는데, 사실 뭐 제가 이 뒷좌석에 탈 일은 거의 없죠. 제가 아직 연령대가 좀 30대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기사에 있는 S클래스. 나중에 타고 싶긴 하지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S클래스도요, 최근에 이제 신형 모델이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오늘 준비한 X클래스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저차 언제 감가될 거야? 아, 저차 감가되면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아, 감가 생각보다 잘안 되네. 사실 그런 대형 세단이 S클래스입니다. 일단 너무 럭셔리한 차잖아요. 네, 럭셔리한 차고 차량의 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금액이죠. 금액이 유독 벤츠는 조금 이 감가가 좀 덜합니다. 다른 타 브랜드 대비해서 그만큼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신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S클래스가 가격대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중고차는 역주행, 인기가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자, 신차 대비 약 9천만 원 정도 감가된 S클래스 모델이고요. S클래스 중에서도 유일하게 두 자릿수 연비를 뽑는 차량입니다. 공인 연비가 무려 13km 때 나오는 부담 없는 디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자, 디젤 모델 중에서도요, 그리고 롱바디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해당 차량 최초 등록은 2014년도에 12월 출고를 하셨네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출고를 하신 모델입니다. 자, 14년도 등록에 15년형 모델이고, 뭐 사실 15년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15만 킬로를 유지를 하셨고, 자, 1인 신조에서 제가 잘 아는 이제 저기 기업의 대표님이 운행을 하셨다가 지금 처음 중고차로 들어온 모델이고요. 자, 5.16에서는 성상호 양호 받았고, 사고 유무에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S클래스 6세대,
S350 롱바디 블루텍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 뚜둔 자, 4,999만원. 5,000만원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만원 뺐습니다. 4,999만원에 차량 준비했고요. 자, S클래스 롱바디 등급 저랑 외관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대 S클래스 전면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형 모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 문의 주셔서 야, 나는 전 모델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형 모델이 나와도 모델이 올드해 보이거나 그런 모델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벤츠의 좀 장점이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신형 모델 딱 나오면 신형으로 막 쫙 몰려요. 네. 모델이 또 자꾸 바뀌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수입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모델이 좀 바뀌어도요 구형 모델도 뭔가 좀 구형답지 않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면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헤드램프 정말 고급스럽죠. LED 헤드램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주간지행 등 아래쪽 안개 등 뭐 이제 전방 센서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 그릴 딱 부분에는 벤츠의 로고 마크가 딱 다 이렇게 후드 쪽에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신차 출고 금액대는 뭐 한 뭐 1억 4천만 원대 이렇게 1억 4천만 원대 출고된 차량이고요. 사실 뭐 S클래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솔린 모델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찌됐건 요게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GUV를 또 사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뭐 기름값 걱정하면서 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좋은 차를 타도 연료비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젤 모델들은요 순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또 판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이 자, 휠 쪽 한번 보여주세요. 예, 휠 쪽도 이렇게 350 블루텍 모델의 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냥 뭐 이 고급스럽습니다. 예, 외관 색상 검정색 모델이고 자, 역시 고스트도어 적용되어 있고 S클래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숏바디보다는 롱바디가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차량의 컨셉이 물론 이제 오너 드라이빙도 많이 하시지만 이 뒤쪽에서 이렇게 기사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숏바디는 생각보다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쫙 열어봐드리겠습니다. 와우, 뒤쪽에 모니터도 보이죠. 네, 뒤쪽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이따 제가 앉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검정색 S350 자 블루텍 모델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5세대 모델은 사실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5세대 모델 오래돼서 살짝 좀 이 올드한 틱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최근에는 좀 떨어진 것 같고 이제 6세대가 이제 이 차가 4천만 원대, 뭐 5천만 원대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눈이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죠. 역시 그래도 S클래스는 가장 비싼 사실 세단 중에 한 차종이잖아요. 물론 더 비싼 차종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좀 적절하게 좀 주행을 하셨고 관리를 또 1인 소유로 관리를 좀 잘 하셨기 때문에 차량 상태도 제가 자부합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채택을 했고요. 생각보다 S클래스의 트렁크는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국산차 뭐 G90이나 에쿠스 이런 차종보다 넓진 않은데 자, 그래도 좋죠. 사실 제가 저희 채널에 거의 대부분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4, 50대 분들이 이 정보를 막 하나하나 찾아서 막 여기 사이트 가서 이 차 찾고 저기 스타일 저 차 찾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저희가 이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선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런 이 각종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신뢰가 좀 더 있고 또 제가 지금 실매물을 이렇게 또 영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이제 연락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막 발품을 팔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별로인 차들 사실 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에 지금 실내 들어왔고요. 일단 이 고급스럽다. 아,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지금 핸들, 그리고 센터피스의 이런 디스플레이들, 실내의 이런 조명들, 이게 고급스럽다. 디젤 차인데도 굉장히 조용하다. 참 신기하죠? 예. 비싼 만큼, 예, 사실 값어치를 하는 게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도어 쪽에 뭐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일단 사운드가 이제 부메스터 사운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자,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저기 다 들어가고, 전동 시트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파워 윈도우 들어가고요. 전동 접이 홀딩 들어가고, 안쪽에는 이제 트렁크 버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왼쪽 아래 보게 되면 이 파킹이라고 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포함되어 있고, 오토라이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면, 자,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버튼 있네요. 그리고 전방 센서 버튼.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들어가고요.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렇게 핸들 잡아주는 버튼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죽 시트가 굉장히 크고 두꺼워요. 네, 이렇게 시트 포지셔닝을 보면 굉장히 크고 두껍다. 아, 굉장히 그냥 안락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차량에 썬루프 포함되어 있어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ETC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포함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인 중간에 센터페이셜 보게 되면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나오죠. 이제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 자,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시계, 아날로그 시계 버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게 되면은요, 볼륨 버튼들, ISG 기능 들어가고, 왼쪽에 차량 리프트 기능하고, 주행 타입 스포츠 컴포트 모드,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사실 이 차종은 운전석의 옵션들보다도 또 뒷좌석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뒷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뒷좌석인데요. 역시나 이제 롱바디이기 때문에 너무 넓고 안락합니다. 일단 뒷좌석 쿠션부터요. 이렇게 이쪽 이 목을 착 감싸줘서 편안하게 이런 쿠션감 느끼실 수가 있고요. 모니터가 있네요. 자, 모니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 왼쪽에 좀 동일하게 뭐 부메스터 사운드 들어갔고, 자,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차량의 햇빛 가디건 잘 들어갔고요. 역시 네,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에 사용감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차량 가죽 상태 좋고, 실내도 이렇게 무드등까지 들어와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S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좋은 350 롱바디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자, 4,999만원입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요, 저희 대표번호로 주시면 좋겠고요. 할부나 대차거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